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사실 저는 짱구 덕후이기 전에 엄청난 영화광입니다. 특히 예술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누벨바그 감독인 알렉 레네나 잉마르 베리만,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특히 좋아합니다. 언젠간 이색영화 리뷰도 실컷 하고 싶네요. 이 얘기로 시작한 이유는 영화 용어적 맥거핀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맥거핀이란 알프레드 히치콕이 처음 사용한 영화적 장치로 영화 전개하는 무관하지만 관심을 유발시켜 긴장감을 주는, 네, 간단히 말하면 낚시이고요. 속된 말로는 어그로입니다. 짱구는 못 말려 12기에 등장한 초롱이가 대표적 맥거핀 사례이죠. 짱구 스토리 전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회수도 안 될 정도의 무수한 떡밥을 날리고 하차해서 그런지 7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임팩트 갑인 캐릭터이죠. 오늘은 그 떡밥을 하나하나 회수해볼까요? 그럼 초롱이 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초롱이, 나이 5세, 키 103cm, 성별 여성, 거주지 개인정보로 밝힐 수 없음, 소속 떡잎 유치원, 주특기 화장실에서 갑자기 사라지기, 말실수, 돈가스 노래 부르기. 지가 방금 끼면 돈가스. 특이사항 모양 먹구름과 함께 등장함, 짱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 자주 가는 곳 라벤더 카페 짱구네 집, 좋아하는 것 짱아, 보석, 주니어, 흰둥이, 진해인형, 푸딩, 파르페, 모험대장, 두벅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초롱이는 12기에 갑자기 등장한 미스테리한 캐릭터입니다. 짱구에서 몇 안 되는 속눈썹의 소유자로 짱아와 수지를 섞어놓은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귀에 흰둥이 쏙 빼닮은 주와 니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며 떡잎 유치원 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왜 떡잎 유치원 원복을 입고 있는 것인가? 왜 짱구처럼 옆으로 웃는 것인가?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모두 개인정보라며 말을 흐리죠. 초롱이가 하나 밝힌 것은 미래에서 왔다는 겁니다. 똥 모양 먹구름과 함께 등장했다가 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구름도 사라지고 초롱이도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똥? 사실 변기가 타임머신일 확률이 큰데요. 13기 짱구 시간여행 에피소드에서 베일을 벗죠. 타임머신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화장실에 들어간다. 둘째, 변기 레버를 돌린다. 너무 확 돌리지 않게 조심할 것. 셋째, 제한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초롱이도 이 방법대로 시간여행을 하는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확실히 시간여행자는 맞는 듯 합니다. 초현실적인 설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숲속으로 깊게 들어가면 초롱이만 알고 있는 신비한 분위기의 라벤더라는 카페가 있는데요. 떡잎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미래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에 얼굴을 볼 수 없는 미스테리한 웨이터가 있죠. 초롱이가 매번 파르페를 먹는데 맛은 좋은가 봅니다. 여기서 잠깐! 매번 등장하는 개미의 정체는 뭘까요?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짱구 엔딩에 나오는 뚠뚠한 그 개미일 것이다. 많은 썰이 있었는데요. 초롱이도 짱구처럼 말실수를 하고 그렇게도 말아줘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일본말로 소레모아리입니다. 개미가 일본어로 아리인데요. 소레모아리, 프로아리라고 말장난하는데 진짜 검은색 개미가 등장하죠. 심지어 저 개미가 로봇일 거라는 썰도 있었는데 그냥 말장난이었네요.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미스테리한 초롱이, 그녀는 왜 과거로 여행 왔을까요? 자세한 건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우리가 영화 애니 속에서 봐오던 시간 여행자들의 특징! 늘 시간에 다급하게 쫓기며 미션을 달성하려 노력합니다. 시간 여행으로 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초롱이도 겉보기엔 놀라운 것 같지만 과거로 돌아온 목적이 확실합니다. 초롱이 피셜 5살 짱아가 엄마에게 매일 혼나 우울해서 짱구 엄마가 진짜 친엄마가 맞는지 확인하러 왔다 하죠. 나름 알차게 미션들을 수행하고 가는데요. 짱구 엄마가 짱아 친엄마인지 확인! 성공! 짱구 아빠 사고에서 구해내기! 성공! 수지와 유리 화해시키기! 성공! 짱구가 짱아 간식 뺏어 먹지 못하게 하기! 성공! 근데 대부분 짱구 가족과 관련되어 있죠? 그저 짱아의 친구라기엔 미심쩍은 면이 많습니다. 짱구는 한수 접고 들어갈 정도의 4차원에 웃는 모습도 짱구, 짱아 쏙배 닮았지요. 짱구 가족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물론이요, 집구조에도 빠삭해 흰둥이 밥도 금방 챙겨줬습니다. 이렇게 떡밥을 무수히 뿌리면서 짱아파, 짱구와 수지의 딸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아직도 티키타카 중이죠? 짱아파, 짱수 커플의 딸파, 둘 중 어느 파이신가요? 두둥. 밀당 배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연 초롱이는 짱아인가? 짱수 커플의 딸인가?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 최종 점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외모. 외모는 짱화 수지의 얼굴형, 짱화 눈에 수지 속눈썹 한 스푼, 수지 앞머리에 돌돌 말린 짱화 헤어스타일을 합쳐주면 초롱이 완성! 어떻게 보면 짱하고 어떻게 보면 수지이고 둘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외모죠. 다음은 초롱이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이 먹구름. 초롱이와 연관된 사람만 발견한다는 게 화계의 정설인데요. 짱구 가족도 발견, 흑곰도 똑같이 발견합니다. 다음은 짱아의 최애 진해인형. 초롱이가 고모에게 받았다면서 짱아에게 건네주죠. 짱아가 이 인형을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초롱이가 5살 짱아이기 때문에 이 인형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먼 미래에 짱아가 고모가 되어서 초롱이에게 선물한 건지 까리합니다. 다만 먼 미래일 거라는 주장에 힘을 싣자면 앞으로 4년 안에 타임머신, 멍멍통역기 등 최첨단 제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리고 우리는 라벤더 카페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먼저 집사. 웬만큼 부자가 아닌 이상이야 전용 카페 집사까지 두긴 힘들죠. 거기에 라벤더는 수지가 가장 좋아하는 향입니다. 그렇다면 초롱이는 짱수 커플의 딸? 그렇다기엔 초롱이가 너무 짱아 잘할로 퀴즈도 다 맞추고 보석은 물론 푸딩까지 취향이 겹치죠. 막판 고치기로 일본 한정으로 짱아 초롱이의 성우도 같습니다. 이 정도면 대놓고 노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초롱이가 누구인 것 같나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제작진도 회수하려고 던진 떡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재등장을 원하는 팬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한 번쯤 재등장해서 정체를 밝혀주면 좋겠네요. 뭘까요? 초롱이는 임팩트가 강제하차 캐릭터이다. 단타 등장으로는 최고의 임팩트를 자랑하는 초롱이. 여러분은 시간여행을 한다면 뭘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선 비트코인을 사고 유튜브를 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이만 뿅.